11번 수투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수원 같기도 하네. 자, EAB가 B시다 라고 했어. EAB가 B시다. 여기를 그럼 대략적으로 뭐 K,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뭐 EK 잡을 수가 있겠네. BC이니까 여기를 EK. 그리고 끼인각. 여기 세타. 세타가 있는데, 8분의 1을 줬으니까 AC를 좀 잡아내자. 코사인 법칙 쓰자. AC의 제곱은 K의 제곱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곱하기 2K 곱하기 8분의 1 코사인 법칙 썼어. 그러면 5K의 제곱 빼기 2분의 K 제곱 되면서 2분의 9K 제곱 되네. 그러면 AC는 루트 2분의 뭐 3K다 이렇게 잡아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적어놓자. 자, 그 다음 보자.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D라고는 했는데, D에서 2대1이어봤자 이 길이가 같다는 말을 좀 이상하게 해놨네. 그래서 루트 2분의 여기도 3K가 되겠지. 자, 그 다음 D가 10이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11이래. 자, 그랬을 때 원의 넓이 구해라. 원의 넓이, 그럼 사인 법칙 생각해야 되니까 뭔가 각의관계나 변의 관계를 좀 잡아내야 될것 같아. 먼저 쌤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언제 배웠냐, 중3 때 나오는 이런 게 있었잖아. 중3 때 뭐가 있었냐면, 원이 있고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있어. 원 안에. 그러면 이 각을 뭐 A라고 해보고, 이 각을 B라고 해보면, 얘랑 얘를 더해도 180도가 되거든. 그런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주요한 특징은, 이 각은 2호에 대한 원주각이거든. 그치? 그런데 다시, 이 각은 2호에 대한 원주각이거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원 전체에 대한 원주각의 총합이 180도라고 생각하면, 이 A라는 각은 이 각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중3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원이 있고 사각형이 있으면 외곽은 내 대각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어.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하면 여기서도 지금 사각형이 하나 보이거든. 지금 이렇게 B, C, D가 이렇게 그어져 있고, 원에 내접해 있는 사각형인데, 여기를 세타라고 쌤이 줬으니까 내 대각과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세타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지금 또 중3 2학기 때 이것도 배우는 케이스인데, 좀 쉽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또 원이 하나 있었을 때두 개의 할선은 뚫고 지나가는 선이겠지만, 뭐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라는 공식이 있었어. 뭐그 증명이야,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럼 원주각이 똑같고, 이 각이 똑같으니까 이제 비례식 줘보는 거야. 이두 삼각형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어떤 공식이 나온다고?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가 나와. 에? 그 성질을 생각하면 쌤은 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지금. 그래서 쌤은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로 풀 거야. 즉 식을 간단히 써보면, AB 곱하기 AE는 AC 곱하기 AD다라는 생각이 떠올라. 뭐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제일 무난해. 그러면 AB는 K, AE는 내가 구할 놈이고, AC는 루트 2분의 3K였고, AD는 2배니까 루트 2분의 6K가 되겠지. 그러면 이쪽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약분되면서 뭐 9K의 제곱이 되네. 따라서 A 양변을 K로 나누면 9K다라는 걸 알게 돼.
A가 9K니까 여기는 이렇게 8K다 라고 미지수로 식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자. EC만 구하면 끝나네.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만 알면 되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 길이를, 이거는 고1 때 배운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아 참, 별의별 걸 다 써먹게 만드네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만약에 있었어, 그러면 고1 때 이런 거 배웠잖아. 파포스 중선 정리라고 배웠지. 여기를 A, 여기를 B, 다음 여기를 C, 여기를 D, 혹은 여기도 D겠지. 길이 같으니까. 파포스 중선 정리는 양변의 제곱의 합은 두 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과 같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중선이 하나 보이기 때문에 양변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제곱하면 81K의 제곱이고, 또 얘 여기서 여기까지는 144가 되겠지. 그것은 두 배의 예제곱. 예제곱을, 아, 구해놓고 왔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았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구하면 되잖아.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각을 알고 있잖아, 여기.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치? 그러면 또 구해야 되네. 어우, 귀찮네. EC의 제곱은 88에 64K의 제곱, E는 4K 제곱 빼기 2배의 8K, 2K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68K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라 이렇게 약분되면서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네. 이렇게 72K의 제곱이야. 그럼 이 길이는 대충 루트 72K라고만 적어놓자. 그러면 이제 아까 중선정리 마저 가자. 얘 제곱은 72K의 제곱, 그 다음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제곱해서 더하면 되지. 얼마냐? 2분의 9K의 제곱. 이렇게 됐어. 중선정리 썼어.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써야겠네. 그 다음 우변은 그냥 2를 분배해 버릴게. 144K 제곱 플러스 9K 제곱이네. 여기 계산하면 153K 제곱. 얘 2항에서 빼기 81K 제곱 하면 72K 제곱. B 144야. K 제곱이 2가 되고 K는 루트 2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면 K가 루트 2가 되는 순간 여기도 루트 144니까 여기도 12라는 걸 알게 되네. 그리고 이쪽 길이는 루트 2니까 여기가, 여기는 3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편의 길이를 다 찾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필요한 건 솔직히 이 삼각형의 뭐야, 이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의 반지름만 찾아도 되잖아. 결국 이걸 찾는 게 목적이었어, 이걸. 즉 사인 세타분의 12가 2R이다 라는 사실이지. 그러면 아까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세타는 당연히 8분의 3루트 7이나 되나? 그러지, 64에서 1배니까. 자 그래서 8분의 3루트 7분의 12는 2R이야. 따라서 2R은 3루트 7분의 8 곱하기 12가 되고, 약분해주고 3루트 7분의 뭐 48하고 반지름이 계산되네. 자 그러면 이제 파이R의 제곱, 아이고 약분 한번 살짝 하자. 루트 7분의 10 36 18 이렇게 되네. 그래서 파이R의 제곱은 파이 곱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7분의 256. 그래서 7분의 256 파이가 돼서 분모 분자를 더하랬네. 그래서 263이란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제 가보자. 이 두 문제만이라도 해줄게 지금. 22번 문제에 y는 mx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고, FA가 0 이상, Y는 MX랑 접한다. Y는 MX랑 접한데, 3차 함수가. 3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Y는 MX가 대충 이렇게 접하나? 이거 아니면 뭐 이거겠는데. 이렇게. 근데 FA가 0 이상이다. 이 그림 같아, 이 그림. 이 그림 같아 보이고, 얘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뭐 A, FA라고 줄 수 있나 보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큰 이 점의 우측에서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는 두 점에서만 만난다. 그럼 극소가 밑에서 올라올 건데 접하게 돼야 두 점에서 만나겠네. 그러니까 X축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어지나 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함수는 지금 이 우측만 그리면 요게 대충 이런 식으로 되나 보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나 봐. 밑에 있던 점이. 그래서 두 점에서 실제로 만나고 있잖아. 하나, 둘. AX가 A보다 큰 지점에서 딱 두 점에서만 만나야 돼. 말이 되네. 그러면 여기가 A인 것 같고, 여기가 B야. 원래는 여기 밑에 있는 점이었어. 그 다음 여기가 뭐 C가 되겠지. 일단은 그런데 이제 대충 ABC가 등차 수열이란 말도 있고, ABC가 등차 수열이다. 공차 D를 더하는 관계인가 보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다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얘를 이제 올리기는 했지만 원래는 여기가 뭐 A, FA. 여기가 뭐 C, FC. 그러니까 FX랑 MX가 만나는 교점을 찾으려는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A에서는 접하니까 X는 A라는 중근 하나랑 그 다음 C라는 또 다른 근 하나를 더 갖지. 그러면 식을 이 3차 방정식 fx 빼기 m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건데 당연히 중근 하나랑 근 하나를 갖는다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fx는 x-a의 제곱 x-c 플러스 뭐 mx 되네. 함수값 비교부터 하자. 함수값. 일단은 ABC가 등차수열이야. 이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함수값들도 그 간격이 균일해지거든. 균일해져. 그래서 얘들 사이도 등차수열 관계가 될 수가 있어. 여기 간격도 균일하니까. 그럼 좌표를 좀 써보자. 좌표를. ABC가 뭐 등차수열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Y값도 원래는 여기 밑에 있던 좌표잖아. 여기는 B, FB잖아 여기는. 그런데 대칭해서 올렸으니까 B, -FB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정상적으로 원래 있던 좌표니까 C, FC야. 얘들도 등차수열이니까 어떤 관계식이 하나 또 나오냐면 얘랑 얘의 중앙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FA+FC가 -FB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쌤이 여기 식을 대충 잡아놨으니까 살짝 계산만 해보자. 2분의 FA가 MA네. 그리고 이쪽은 MC는 마이너스 FB. B를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 슬프지만 대입을 해볼게. 괄호 치과 그냥 괄호 쳐서 할게. FB 쓸게. B-A의 제곱 B-C 플러스 MB. 이렇게 적히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m으로 묶어서 a 플러스 c. 다음 여기는 자, 공차 주자. b-a는 공차 d겠지, d. 그리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d겠지. 반대로 빼고 있으니까. 플러스 mb. 이런 식이 나오고 여기도 뭐야? 원래 abc가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c는 b기도 하지. 그래 mb. 는
D세제곱 마이너스 MB. 그래서 EMB는 뭐 D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 나오네. 이제 식을 하나 잘 찾아 놓은 것 같아. 식을 하나만 더 찾으면 될 것 같고. 올라와도 접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네. 그러니까, 올라와도 접했다. 요게, 올라와도 접했대, 이렇게. 그 말은, 기울기가, 그러네. E가 Y는 MX잖아, 지금.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MX겠지. 그럼 올렸으니까, 대칭해서 올려.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해서 얘를 올려봐. 그럼 X축 대칭해서 올리면, 요 Y 보호 바꾸잖아. 그럼 Y는 MX 되잖아. 그럼 접해야 되니까 말이 된다라는 거지. 아,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라는 소리네. 그러니까 F'B가 바로 마이너스 M이어야 대칭해서 올려도 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 그럼 빠르게 얘를 또 미분해보자. F'X는 EX-AX-C 플러스 X-A의 제곱 플러스 M. 자, 이제 B 대입하자. F'B는 E, B-A, B-C, B-A의 제곱 플러스 M인데 그게 마이너스 M이라는 중요한 사실. 실수로든 찾아내버렸어. 자, 그러면 얘 공차로 바꾸자. 요 공차잖아. 얘는 공차의 부호가 반대로 써져야지. 반대로 빼겠어. 그 다음에 요건 어차피 D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 넘겨버리자. 넘겨버릴까? 마이너스 2m. 그럼 이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D제곱이 되고. 그래서 결국 M은 D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 빨리 가져가야지. 어디로? 여기로 가져가고 싶어져. 여기로. 그럼 ED에 좀 말이 안 되는데. 아, ED의 제곱 B가 D 세제곱이네. 실수만 안 했다면. 아이고, 큰일 날 짓을 해놨다. 이게 나누기를 막판에 이상하게 해서 말아먹을 뻔했어. 말도 안 되는 산수를. D 제곱이 EM이고, 아, EM 자리에 넣어버리자. EM 자리에. 여기 나누기도 안 했었네, 아까. 여기에. 그러면 D 제곱 B는 D 세제곱이고, B는 D가 돼버리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D가 돼버렸어. 공차래, 공차. 그럼 얘가 D가 되는 순간 A는 0이 돼야 되거든. 공차를 D로 잡았으니까. 그럼 여기는 ED가 돼야 되지. 결국 A는 0, B는 D, C는 ED에서 문제 하나로 정리가 돼버리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서 마무리 지을까? 아, 요걸 줬네. F2를 줬기 때문에 요식 살짝만 다시 써보자, 여기. Fx는 A가 0이니까 X의 제곱, 괄호 X 빼기 2D, MX인데 M도 D로 정리할 수 있네, 요식으로. M은 2분의 D 제곱이니까, 여기다 넣을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F2 대입하자. F2는 4, 괄호 2 빼기 2D. 그 다음에 D 제곱. B8이래. 8 마이너스 8D 플러스 D 제곱이 8이니까 약 없애고 D로 인수분해하면 D는 0일 리가 없으니까 8이겠네, 8. 그러면 이제 D를 찾았잖아. 그러면 이 Fx는 D가 8이니까 X의 제곱 X 빼기 16 플러스 여기는 2분의 64가 되니까 32X. 그 다음에 F1 구하래. F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5 플러스 32니까 정답은 17 나올 것 같아.